안녕하세요, 리가입니다. 오늘은 EPL에서 생존하고 싶은 팀 풀럼 FC입니다. 옛날에 설기현 선수가 뛴 클럽이죠. 풀럼 FC는 현재 강등권에서 잔류의 기적을 쓰고 있습니다. 18, 19 시즌에 강등했던 경험이 있어서 잔류할지는 잘 모르겠네요. 일단 풀럼 FC는 피파4에서 현역으로 하기에는 매물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특히 미페를 좋아하신 분들은 더더욱 하기 힘든 팀입니다. 올스타로 사용할 경우 나름 네임드 선수가 많아서 성능도 좋지만 풀럼 FC는 약 7억 정도 맞췄는데 가장 좋았던 점은 수비력입니다. 나름 맨유, 아스날, 리옹, 투스 시즌 수비진도 많았고 무려 골키퍼가 반데사르와 아레올라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가성비와 안정감이 최고였던 팀인 것 같습니다. 아쉬웠던 점은 너무 수비에 몰두해서 공격이 조금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거나 한 골 차이로 이기는 경기가 많더라고요. 그래도 수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강추하는 팀입니다. 이거 EPL 대전 아니야? 와, 나 한국 선수 있다. 어, 잡아쳤네. 오, 야, 아레올라 이걸 막네. 이거 아레올라 하이라이트야? 알았어, 아레올라 20A 아레올라. 와, 트윈버스 진짜 코팅이 좋다. 오, 범벨. 오, 이거 많이 달리더만. 오, 헤터 좋다. 밥에 중거리는 안 되네. 어빠! 야,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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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미친놈다. 서커스다. 이 새끼 뭐야? 어, 된장고. 뒷방 새끼야! 너무 빨랐어. 뒷방 새끼야! What the fuck? 3, 2, 1, go! 와, 나. Nope. 와, 아래 올라. 하이라이트. 나 쉐리 진짜 좋지 않냐? 수비력 진짜 좋다. 오, 야, 미트로비치. 아, 로프트 로치. 와, 이걸 막히네. 바벨이 이래도 안 좋아? 바벨 괜찮은데? 컴플레인이라 그러나? 설교. 와, 야, 바벨, 야, 이 바벨을 좀. 너무 실수가 많아. 야, 나 바벨 너무 좋다. 바벨 트릭 했다, 바벨 트릭. 와. 아, 설기현, 드디어!
다음에